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CPU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해요. CPU라기보다 알리에서 할인하고 있는 CPU죠. 5700X3D 그리고 5700X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리 세일에서 제가 구매한 물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걸로 제가 이번 알리 세일 구매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뭘 구매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알리 세일 때문에 좀 난립니다. 여기저기에서 너무 싸다고. 알리에는 CPU가 자라나는 나무가 있습니까? 너무 싸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라이젠 5600을 사용하고 있고 전혀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근데 이거 보십시오. 알리 5700X3D 144달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만원이에요, 19만원. 그리고 알리 5700X가 91달러면 12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5700X3D가 정식 발표된 다음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뭐라고 영상을 올렸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보시죠 한번. 이 정도 돼야 살 것 같은데? 예, 5700X3D가 33만원에서 관부가세 포함하면 36만원 요 정도로 나와서 이 가격은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비양심적이지만 한 19만원 정도면 살지도 모르겠다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영상 올린 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인데 왔어. 19만원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어. 아, 이거 사야 되나? 너무 싼데 5700X3D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뭘 샀는지. 저는 이걸 샀습니다. 5700X를 샀어요. 5700X3D가 아니라. 참고로 제가 1년 3-4개월 전에 라이젠 5600도 알리에서 샀거든요. 얼마에 샀냐, 그때 95달러에 샀어요. 이것도 당시 한 13만원? 요 정도 돼가지고 야, 진짜 싸게 샀다, 이 정도면 거저다 하고 샀는데, 5700X가 91달러야 더 싸졌어. 12만원이야. 그래가지고 5700X를 샀다 결국에는. 그러면 제가 5700X3D가 아니라 왜 5700X를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저라는 좀 특수 상황에서 5700X를 왜 샀냐, 왜 5700X3D가 19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물간 5700X를 샀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5700X3D가 아니라 5700X를 산 이유. 참고로 일반 유저분들은 5600이면 됩니다. 이 이상 갈 필요 없음. 일반 유저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게임하고 웹서핑하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돌리고 요정도 분들은 사실 5600이면 돼요. 저도 5600이면 됐어. 이 이상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필요가 없었어. 근데 왜 5700X로 갔냐? 첫 번째, 8코어 16스레드가 기분이가 좋음. 6코어 12스레드? 6기가 램? 12기가 램? 이런 숫자 기분 나쁩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숫자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뭐 6, 12, 2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기분이 나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사실상 문제는 없지만 8코어 16스레드가 그냥 기분이가 좋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5700X가 12만원? 너무 싸다. 너무 싸서 사야 될 것 같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멀티 작업 시에 버벅거림을 해소하고 싶었어요. 사실 3번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면 5600을 그냥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버벅거림이 나오냐면, 최근에 요런 일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OBS 녹화를 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돌릴 시에 좀 버벅거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5600 때문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8코어 16스레드로 가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험삼아 가보는 게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이 빈딕투스 프리알파 테스트 플레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제 캐릭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제 버추얼 캐릭터가 살짝 버벅거려요. 이게 움직임이 보시면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다 끄고 그냥 게임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고사양 게임하면서 OBS로 녹화하면서 이 버튜버 캐릭터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요 버튜버 캐릭터도 쓰면서 하니까 조금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700X로 갔다. 그럼 왜 5700X3D가 아니라 5700X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5700X3D에 3D 캐시가 있어요. 이 비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비교 보시면 5700X랑 5700X3D를 비교한 겁니다. 8코어 16스레드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죠. 베이스 클럭이 5700X3D는 3기가인데 5700X는 3.4기가예요. 그리고 부스터 클럭도 5700X3D는 4.1기가인데 5700X는 4.6기가입니다. 기본적인 CPU 클럭 자체가 5700X가 높아요.
대신에 5700X3D의 장점은 이거죠. 이 L3 캐시. L3 캐시가 거의 3배가 많습니다. 5700X는 32메가인데 5700X3D는 96메가죠. 여기서 3배 차이가 나고, 여기서 이 3D 캐시가 들어감으로써 평균 프레임이 상승하고 하위 1% 프레임도 방어가 잘 되고, 특히나 국산 게임, 국산 멀티게임,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이런 데에서 3D 캐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프레임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게임은 그냥 5600으로도 난 만족했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랑 OBS랑 버튜버 캐릭터를 같이 돌리면서 발생하는 그 렉, 미묘한 렉을 잡고 싶었다. 근데 그거에 3D 캐시는 별로 기여를 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베이스 클럭이 높은 게 더 중요해요. 보시면 보통 400MHz 정도의 클럭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부스터 클럭은 거의 500MHz 가량이 높죠. 5700X랑 5700X3D를 비교하면. 그래서 실제로 시네벤치라든지 시네벤치 멀티코어 이런 걸 비교해보면 5700X가 점수가 더 높아요. 멀티 성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긱벤치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순수 게임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5700X3D로 가야겠지만, 저는 게임 자체로만 보면은 5600으로도 만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700X3D로 가서 게임 성능이 높아지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면서 나오는 멀티 성능, 멀티코어 성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5700X가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5700X랑 5600을 비교해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글코어 점수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5600이나 5700X나. 근데 멀티코어에서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거의 3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긱벤치에서는 뭐 15% 정도 차이가 나고, 패스마크에서는 한 24%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멀티로 뭔가를 돌렸을 때 5700X가 해주는 역할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올리다 보니까 어도비 프리미어 인코딩이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5700X의 멀티코어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OBS로 녹화하면서 게임하면서 버튜버 캐릭터까지 돌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게임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5600 써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5600에서 5700X3D로 가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죠. 근데 저는 게임 성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게임은 5600 정도 성능으로 만족해. 하지만 게임이랑 OBS 녹화랑 버튜버 캐릭터를 동시에 돌릴 때의 잔렉을 줄이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5700X에 이 $91, 12만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5700X3D를 패스하고 12만원짜리 5700X를 구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론, 일반 유저라면 5600으로 문제없음. 게임, 인터넷, 유튜브 요정도 하실 분. 국산 멀티게임을 많이 하시고 게임 프레임, 방어 중시를 하시는 분들은 5700X3D로 가는 게 맞다. 세 번째로는 블렌더라든지 프리미어 인코딩이라든지 가상머신, 뭐 VMware라든지 LD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이런 거 여러 개 돌리시는 분들, 멀티코어 중시하시는 분이라면은 X3D보다는 좀 더 클럭이 높은 5700X로 가는 게 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700X를 선택했다. 근데 이거 몰라요. 또 와서 장착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 정말 5600에서 5700X로 가서 이런 멀티 작업할 때 체감적으로 성능 향상이 느껴지는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써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느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점수로 뭐 몇 퍼센트 올랐다, 이거는 그냥 점수 노름일 뿐이고, 제가 실제로 OBS 녹화하고 고사양 게임 해보면서 좀 차이가 있나 5600이랑? 이런 걸 이제 느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5700X가 도착하면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은 제가 또 뭐 영상을 올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세일에서 제가 더 이상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5700X 핫딜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5700X를 구매한 이유, 제가 5700X3D가 아니라 5700X를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분들이 5600에서 5700X로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추천하지 않아 이건.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OBS랑 게임이랑 여러 가지를 돌리려다 보니까 5600으로 살짝 버거운 상황이 나와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5700X로 가는 건 아닙니다. 나도 알아. 5700X3D로 가는 게 맞긴 해, 정말 게임 유저라면. 근데 전 멀티로 여러 가지를 돌리다 보니까 5700X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이제 CPU가 도착해서
장착해서 테스트해보고 실제 체감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아, 제발 좀 체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정말 OBS 버튜버 캐릭터랑 고사양 게임할 때 버벅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세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 이미 뭐 다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 아직 CPU 세일 아마 할 거거든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